글로벌 잉글리시 지난번에 읽었던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책으로 151페이지 마지막까지 했죠. 거기에 제일 끝에 나오는 문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What I feared most for myself at your age was not poverty, but failure. What 그러면 그것은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Something which 이런 말을 what으로 바꿔요. 무엇무엇 하는 어떤 것. 이게 what의 의미야.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 What I feared most. Something that I fear. 이런 말이죠.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여러분들 나이에 가난이 아니라 but failure. 요 전까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부모님도 가난한 백그라운드 출신, 나도 가난했고, 그래서 부모님은 실용적인 학문을 배워서 직업을 갖고, 뭐 집을 살때 모기지를 낼수 있어야 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롤링은 그런 가난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고 실패할까를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In spite of a distinct lack of motivation at university, 분명하게 어떤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동기가 분명하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where는 이제 대학에서의 삶을 말하는 수식어예요. 주어 동사는 I had a knack, 목적어. 대학 생활하는 동안 뚜렷한 동기가 없었음에도 나는 어떤 기술이 있었다. knack 하면 비결이 있었다. 비결. 요령이 있었다. 뭐 하는 요령? 시험에 패스하는 요령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패스한다는 말은 뭐 학과 공부해서 뭐 성적을 딴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격증 시험을 봐서 패스한다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별 동기 유발은 안 됐지만서도 뭐 시험에 통과하는 데는 문제 없었다. 그런데 대학을 묘사한 게 where로 받았어요. where가 대학에서 뭐한 거냐면 나는 너무 긴 시간을 커피바, 카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설 쓰느라고 보냈던 대학.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을 강의를 들었던 대학. 그러니까 강의는 빼먹으면서 카페에 앉아갖고 소설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lack of motivation. 동기가 별로 없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험에 통과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통과하는 그 기술은 바로 나의 삶에서 또내 또래의 삶에서 내 성공의 잣대가 되어 왔습니다. 영국도 아마 무슨 시험에 통과해야 뭐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이나 자기, 이거는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에 패싱하면 그냥 인정받았다는 뜻이야.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죠. 예를 들면 토익 점수예요. 토익 점수를 얼마를 받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토익 점수를 일정 점수를 만들어내야 돼. 착각하는 게 뭐냐면 토익 점수가 영어 실력인 줄 안다는 거죠. 영어 실력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영어 실력이에요. 그러면 토익 점수는 그때 저절로 따라옵니다. 근데 점수만을 위한 공부가 영어 공부인 줄 알고 기술을 배우는 거야. 점수 내는 기술. 그거는 결코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토익 점수가 이 사람이 뭐 영어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잣대가 되잖아. 취업할 때도 필요하고, 뭐할 때도 필요하고. 그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롤링도 대학 생활할 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잣대를 그걸로 들이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 not dull enough to suppose that because you are young, gifted,
and well-educated, you have never known hardship or heartbreak. 덜 하면 좀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멍청하다.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뭐 할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할 정도 여러분들이 젊고 재능이 있고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결코 어려움이나 마음 상하는 일을 겪은 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나는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마음 아픈 일은 있었을 테고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쉽게 얻은 만족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다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alent and intelligence never yet inoculated anyone against the caprice of fate. 여기까지 끊어서 하면 재능과 어떤 지성, 이것은 뭐 지적인 능력을 말하죠. 재능이 있거나 재능과 어떤 지성이 어느 누구에게도 주사를 놔준 적이 없습니다. inoculate 하면 주사를 놓다는 말이에요. 뭐 백신을 놓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 inoculate 하면 주사를 놔준 적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주사냐? 운명의 장난. 운명에 의해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하는 그 운명의 장난에 대하여 면역이 될 수 있는 주사를 놔준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능이 있다고 또 지성이 있다고 해서 운명의 장난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inoculated는 무슨 뜻이냐면 protect라는 뜻이잖아요. protect. 보호해주지 않는다. 똑똑하다고? 응? 운명의 장난에서부터 보호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I do not for a moment suppose that everyone here has enjoyed an existence of unruffled privilege and contentment. Unruffled. Unruffled라는 말이 여기서 제일 이제 어려운 말이죠. Unruffled 하면 주름이 없는, 쉽게, 조용히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Suppose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고생 없이 쉽게 특권을 가지고 만족을 가졌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Unruffled라는 말이니까 뭐예요? 이게 뭐 고생 없이 쉽게 얻어진다는 뜻이에요. Easily earned. 쉽게 얻어지는 것. 하버드의 졸업생으로서 특권도 있을 테고 만족감도 있을 텐데 그것이 너무 쉽게 얻어졌다고 나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the fact that you are graduating from Harvard suggests that you are not very well acquainted with failure.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버드를 졸업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실패를 모르는 거다. 실패를 그렇게 잘 알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하버드를 졸업할 정도면 실패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뭐 대학도 잘 들어가겠죠. 공부도 잘해서 이제 졸업도 하고. 그러면 not very well acquainted with failure. 실패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뭐가 여러분들이 하버드를 졸업한다는 사실은. You might be driven by a fear of failure quite as much as a desire for success. 자, 하버드대를 간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간 거잖아. A desire for success. 성공을 바래서 간 건데 그것만큼 또 여러분들이 하버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가 두려워서. 아, 내가 하버드를 나와야 내 인생이 잘 풀릴 텐데 하버드 못 나오면 실패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버드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공하는 것만큼.
Indeed, your conception of a failure might not be too far removed from the average person's idea of success. So high have you already flown? 자,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이 높이 날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한 개념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에 대한 개념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보통 사람들에게 성공이 먼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실패가 그만큼 멀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So high have you already flown. 여러분들은 이미 높이 날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보통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처럼 똑같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어렵죠. 하버드 졸업생들은 실패하는 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Ultimately, we all have to decide for ourselves what constitutes failure. But the world is quite eager to give you a set of criteria if you let it.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무엇이 실패를 만드는 것인지 실패라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가 실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B가 실패일 수 있고 과연 나에게 실패는 무엇인가 무엇이 실패를 구성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어떤 기준을 주려고 해. 토익 점수 900, 그럼 성공. 토익 점수 몇 점, 실패. 이걸 말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규정, set of criteria, 실패나 성공의 기준을 주려고 아주 말도 못하게 애를 씁니다. quite eager. 어느 대학 가면 성공, 어느 대학 가면 실패. 이런 식으로 세상은 그런 잣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If you let it, 만약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자, 그 다음. So I think it fair to say that by any conventional measure, a mere 7 years after my graduation day, I had failed on epic scale.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By any conventional measure, 전통적인 어떤 기준을 갖다 들어대도 내가 졸업한 이후 7년 동안은 졸업 후에 7년 동안의 나의 삶은 에픽 스케일로 나는 실패했습니다. 에픽이라는 말은 영문학에서는 이제 서사시라는 뜻입니다. 서사시는 국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건국 신화와 같은 것을 주제로 시를 쓴 것을 말합니다. 서사시. 그런데 이게 형용사가 되면 거대한, 엄청난 이런 거야. 나는 엄청난 스케일로 나는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걸로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전통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졸업 후 7년 만에 나는 완전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다음 문장을 보면 An exceptionally short-lived marriage has imploded and I was a jobless, a lone parent and as poor as it is possible to be in modern Britain without being homeless. 이제 내가 왜 에픽 스케일로 실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짧게 끝난 결혼, short-lived, 아주 단기간에 끝난 결혼은 안에서부터 폭발했습니다. implode 하면 안에서 폭발한 거죠. 원래 explode라고 하잖아요, 폭발은. 그러면 바깥으로 터진 거야, 바깥으로. 근데 implode는 내부 속에서, 내부에서 터진 거야, 내부에서. 그러면 너무 짧은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벌써 터졌고 나는 직업도 없었고 또 싱글 마더였어. 아빠도 없이 아기 혼자 키우는 엄마. 그리고 나는 얼만큼 가난했냐면 현대 영국에서 가능한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난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무엇만 빼고, without being homeless. 아마 뭐 집은 있었나 봐요. 머리 둘 곳은. 그러니까 노숙자가 안된 것만 빼고는 영국에서 가난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가난해졌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과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The fears that my parents had for me and that I had for myself had both come to pass, and by every usual standard, I was the biggest failure I knew. 어떤 공포,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어떤 공포냐면, 나의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공포. 아, 이놈의 딸, 실패자가 돼갖고, 직업도 없고 이러지 않을까? 부모님들은 다 그런 공포, 걱정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공포, 두려움. 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두려움. 다 포함되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주어야. 그것이 had, 둘 다, come to pass는 이루어졌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come to pass. 그리고 모든 통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나는 내가 하는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실패라고 은유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만큼 실패했다는 뜻이죠. 야, 롤링의 과거가 이렇습니다. Now I'm not going to stand here and tell you that failure is fun. That period of my life was a dark one, and I had no idea that there was going to be what the press has since represented as a kind of a fairy tale resolution. 자,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여기서 서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 실패는 재미있다고. Failure is fun. 실패가 재미있는 거라고 말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때 나의 삶은, that period of my life, 내 인생의 그 기간은 어두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뭔지도 몰랐어요, 뭘.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나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 언론이 나중에 마치 동화 속 이야기의 결말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을 나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동화책 속의 결말이 뭘까요? 행복하게 끝나고 해피엔딩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가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어도 동화책의 마지막은 뭐예요? 왕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런데 언론이 지금 이 롤링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저 사람은 실패자였지만 해리포터라는 소설책을 쓰면서 대성공을 하니까 결말은 뭐야? 동화책의 결말 같아. 그래서 언론이 그 자기가 성공한 이후에 마치 페어리 테일 레졸루션, 동화책 속의 결말이라고 말했던, 묘사했던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I had no idea. 나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